예, 뭐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사실 글로벌 시장이 물밑에서 좀 요동을 칩니다. 그럴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시황 해설 김진 주식원탑 이사님과 함께 시장 흐름, 큰 흐름의 맥락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예, 오늘부터 이제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7월 하반기 또 변화하는 포인트들을 살펴보고요.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을 좀 복기를 해야 되는데요. PC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물가는 상대적으로 뭐 안정적이었는데 미국 대선 후보들의 1차 TV 토론 이후에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될 포인트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우선 지난주 흐름을 네. 저는 혼돈의 금요일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상 금융시장의 경제 지표보다 대선 토론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적으로 경제 지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PCE하고 개인 소득, 개인 소비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 분석국의 자료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PCE는 안정화를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맨 아랫단에 있는 코어 PCE YOY 증가율입니다. 이게 드디어 2.6%를 기록을 했는데요. 요게 아마 12개월 내 최저치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기 전에 2.6%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현재의 속도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번 FOMC에서 하반기에 최소한 한번 그리고 아니면 두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는 요 정도의 흐름은 충분히 지지해 주고 있는 그런 경제 지표가 발표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개인 소득이랑 개인 소비라는 경제 지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개인 소득은 그래도 나빠지지 않고 지난달보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개인 지출의 경우에는 지난달보다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예상치보다 조금 많이 나빠졌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냥 아주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번 만큼 쓰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게 보통 고용시장을 조금 미국의 소비자들이 불안하게 여길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고용시장 이번 주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됩니다만 이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도 간접적인 시사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꽤나 조금 그 전체적으로 통화정책 입장에서 보면은 의미 있는 경제지표가 발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금리가 하락을 해야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예. 이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금리가 장기물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금요일 제가 혼돈의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는 안정되고 있다. 그러면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올랐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4.34까지, 한 4.2까지 떨어졌었는데, 그죠? 올랐는데, 그러면은 국채 수익률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역으로 튀어 올랐다. 예, 그거는 정치적, 미국 대선 관련된 불안이 크게 작용한 건가요? 네, 일단 네. 맞습니다. 그 대선 토론 영향으로 미국 장기물 금리가 급등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이번 대선 토론의 이야기가 뭐 정말 많은 화두가 있겠습니다만 금융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화두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 적자라는 두 가지 화두였던 것 네. 같은데 인플레이션만 관해서는 결국은 서로 책임 공방이기 때문에 니 탓이다, 니 탓이다 이런 네. 책임 공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누가 당선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안정이 빠르게 올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정략적인 그런 이슈였던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두 번째 화두인 미국 정부 재정 적자 기조에 대한 요 부분이 조금 시장에 혼란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결국 대선 토론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재정 적자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규제안이 없습니다. 모두 다 양쪽 다 공이
재정 적자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정부 채권을 발행할 거다라는 네. 시장의 기대는 너무나 당연했던 거고요. 이렇게 채권을 정부가 많이 발행한다라고 하면 채권 공급은 증가한다는 거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예. 금리가 급등한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의미 있게 경제 지표가 나타났습니다만 그리고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가 하락했었어야 함이 맞습니다만 단기물 금리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10년, 30년 이 장기물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 토론 때문에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재정 적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 감세. 트럼프도 그렇고 프랑스 총선 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서도 이제 극우파의 그 약진도 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함께 주고 있는 거죠. 이번 질문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후보가 8월에 전당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예, 교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걸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거 이제 어쨌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네. 이게 어쨌든 좀 요동칠 요인들이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주시해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선거도 아닌데 이렇게 투자자들은 뭐 에? 프랑스에서 6월 30일 날 1차 투표하고 7월 7일 날 2차 투표하고 미국 대선 신경 써야 된다니까요. 자 다시 금리 얘기로 돌아와서요. 단기물 금리보다도 장기물 금리가 좀 더 강하게 튀어 올랐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전통적으로 성장주도는 안 좋잖아요. 그죠? 기술주나 바이오나 예. 이런 쪽은 안 좋은데. 그러면 다시 성장주는 늘리고, 제조업 이제 이쪽이 오르는 그런 국면이 나타날까요? 일단 그 단기물보다 네네. 장기물의 금리가 이제 빠르게 더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를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 네. 네. 근데 이런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경우는 좀 두 가지 경우가 상반되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기가 좋을 때 이렇게 기간 프리미엄이 지금 당연히 그렇죠. 2년짜리보다 10년짜리의 금리가 높아야 하니까. 장기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경기가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미래가 좀 불확실하고 수급적으로 불규정이 발생해서 장기금리가 더 세질 때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보통 주식시장은 긍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매크로 자체가 좋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주만큼이나 가치주의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크로가 좋아진다라는 가정에서 의한 게 아니라 장기물의 발행이 많을 것 같은 이런 수급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현상에서는 증시가 상승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정이나 하락을 보였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후자입니까? 앞서 지금 경기가 막 좋아지고 오르는 국면이 아닌. 네. 예, 예. 후자로 좀 보여지는데요. 예,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들을 네.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지난해 앞서 그래프를 보십시오. 예.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의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를 한 화면에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네. 위에 있는 파란색이 단기금리고 밑에 있는 빨간색이 장기금리입니다. 단기금리는 오르더라도 거의 이 석 달의 기간 동안에 박스권의 형태를 좀 보여주는 흐름이었었는데요. 네. 장기금리는 보시면 지속적으로 석 달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이었었습니다. 작년 가을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때가 바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간 프리미엄이 증가하는 그런 구간이었었는데요. 이럴 때 증시가 어땠었냐면 작년에 증시가 가장 힘들었던 구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S&P 500인데 네. 그중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이런 채권의 불규정이 나타날 때 주식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말부터 장기물이 급격하게 단기물보다 더 하락하면서 기간 프리미엄이 해소가 되면서 증시는 급격한 반등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험적으로만 보면 일단 대선 토론 이후에 나타났던 채권 시장 변화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가을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데 지금도 그런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위험한 국면으로 소위 뭐 하락이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환경적으로는 좀 부정적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에서 12월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불투명했던 그런 시기에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 구간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맨 처음에 경제지표부터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상 통화정책은 꽤나 클리어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나타났던 증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조금 채권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단기적인 흐름으로 제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변화 요인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잖아요. 그런 변동성 요인은 있긴 있다, 그죠? 편안하게 막 쭉쭉 뻗어가는 건 아니고 변동성 요인은 있지만 지금 추세가 뭐 하방으로 꺾인다거나 그렇게 논의할 땅은 아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흐름 사이에서의 그러면 변동성 요인으로 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7월이 시작됐습니다. 짧게는 뭐 이번 주 또 7월을 놓고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을 보면 채권 시장은 이렇게 좀 혼돈의 흐름을 보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식 시장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더 그렇습니다만 정리를 하지 못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굉장히 혼란되어 있는 흐름이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 이제 월초니까 오늘 밤부터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이런 주요 이벤트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번 주를 거치면서 뭔가 시장은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섣부르게 이번 주에 주초반부터 뭔가 전략을 딱 정해놓고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좋은 것들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차별화의 시장이잖아요. 좋은 것만 좋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좋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놓은 상황에서 뭔가 조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냐? 물론 기본 가정이 단기 조정이 조금 이어질 수는 있겠다. 요 가정까지는 좀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단기 조정이라고 한다면 크게 전략을 바꿀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는 지금 좋은 주식들, 그런 주식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반도체, 자동차, 방산, 조선, 음식료 요 정도가 딱 그 해당하는 종목일 것 같고요. 미국으로 가보면 빅테크랑 반도체 뭐 여기가 해당하는 종목일 것 같아요. 일단은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거기다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이 좋아지는 상황이 되나? 장기물이 뜰 때 이렇게 좋아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좀 종목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 시장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불투명하지만 김진 이사님께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쯤 시장의 이번 한 주의 변화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좀 포션을 잡아야 될지가 미리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시황 해설 김진 주식원탑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